전화 갑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코스모 화학을 제가 먼저 얘기해버렸네요. 우선 짓이에요. 내 손가락 빚을 우리 시청자님께 넘기겠습니다. 네. 얼마에 들어있습니까? 예, 6만원에 10%요. 예. 그 코스모 화학 관련해서 오늘 아주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를 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이거 산 지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는 안 되셨네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그 그때 보니까 좀 그 상황이 좀 많이 그 호전되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내일 시초에 조금 더 사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아, 그러세요? 네. 그래서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그 폐배터리 이런 쪽으로 묶여서 간 것 같은데 어쨌든 좀 자세하게 추가 매수 의향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좀 만들어서 진단을 도와드려 볼게요. 네. 자, 제가 김민준 전문가랑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6만 원 정도에 사셔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다. 그러면 이제 6월 13일에 예. 샀다는 건데 가격이 이제 4만 5천 원까지 밀리실 때도 추가 매수를 안 하셨네요, 지금? 예. 그렇죠. 추가 매수 좀 확신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예. 주가가 이제 9만 4천 원 또 조정받아가지고 접근 포인트는 매매로 좀 하신 것 같아요. 이 권역에서 예. 하셨고 여기는 추가 매수는 안 했고 우선 주가는 조금 더 갈 겁니다. 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시청자님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좀 반대 의견 드리고 싶고요. 왜냐면, 이 코스모 화학을 보게 되면 여기는 이제 뭐 자회사 코스모 신소재는 아실 것 같고, 거기는 MSCI 편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좀 들어와 주가가 가는 쪽인데, 그렇게 거기도 실적이 좋은 쪽은 아닙니다. 우선 기대감 쪽이고, 코스모 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밸류에이션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본업이 이산화 티타늄이라는 걸 했었습니다. 여기 원래 회사 이름이 한국 티타늄이었거든요. 아, 티타늄? 네. 그러니까 여기가 뭐 고무라든지 보는 기초 소재 쪽으로 들어가는 거를 이제 하는 쪽인데, 워낙 원자재들이 이렇게 비싸고 했으니까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황산 코발트. 양극화 물질의 재료가 되는. 네. 요 부분인데, 이제 이것이 반등 모멘텀이거든요. 지금. 어디에다 주고 있냐, 양극화. 당연하죠.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EM한테 공급계가 있고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네. 또 코스모 신소재도 주겠죠. 당연히 자회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멘텀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사리 꺾이진 않을 거예요. 오늘 센 리서치 보고에서 그 폐배터리 시장 전망에 대해서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아까 이거랭크님 말씀하셨던 듯이 주가가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님이 6만원 언저리에 샀는데 주가가 4만 5천원까지 흘러내리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이때는 양극재만큼 폐배터리가 강한 소식들이 안 나와요. 그랬죠. 그래서 흘러내렸어요. 근데 소식이 뉴스플로우로 오고는 한번 딱 전해지니까 주가는 8%씩 올라갑니다. 그러면 폐배터리의 시장 전망은 높으나 뉴스플로우가 자주 나와줘야지만 주가 퍼포먼스는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오늘 추세를 조금 바꿔놨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계속적으로 시세가 뻗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뭐 테슬라 실적 발표가 나오면 관련이 있든 없든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들이 또 오를 거예요. 요즘은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져가시되 긴 관점으로는 가져가지 마시다. 가져가지 마셔라. 틀림없이 이 주가는 조금 더 오릅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를 이제 설정을 어디까지 봐야 되냐. 우리 시청자님 저는 단기 목표가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비중이 10%인데 5% 5% 잘라서 하시거나 한꺼번에 매도 의견을 드릴 텐데 일단은 1차 목표가는 7만 원을 보시고요. 7만 원. 예. 분명히 7만 원까지 붙을 거예요. 7만 원에서 전량 매도를 하시든지 5% 정도만 팔고 싶다. 네. 대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아침부터 스탠바이예요. 아. 주가 흐름을 계속 보고 있어야죠. 좀 느긋하게 오르면 팔아야지. 이렇게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빠르게 대응해야 돼요. 그렇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래서 난 그게 싫다. 고생도 좀 했고 그러면 더 가더라도 내 게 아니니까 7만 원까지 붙으면 전량 매도를 해버리시고 네. 딱 좀 보고 있다가 좀 더 가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 7만 원에 5% 팔고 절반은 어느 정도에 파느냐? 7만 3천 원 정도. 요 정도까지 타진을 해보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절가를 지금부터 잡으셔야 되거든요. 여기서 주가가 못 가고 무너진다. 네. 그러면 이 주가는 흘러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종목이 그렇습니다. 갈 때 가줘야 돼요. 그렇군요. 지금 가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갈 때 가줘야 되기 때문에 내일 딱 타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손절가 잡아야 돼요. 손절가 얼마? 손절가 5만 3천 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장기로 가져가실 거 아니고
단기 목표가 네. 7만 원 드리는데 여기서 다 팔아버리시든지 아니면 7만 원에서 네. 5%, 7만 3천 원에서 5% 딱딱 나눠서 파시든지 이렇게 하시면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5만 3천 원 말씀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잘 참고하셔가지고 잘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